이 여성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재즈 3대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인 재즈의 퀸 벨리 홀리데이입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녀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16세, 어머니는 13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슬럼과 거리의 사창가에서 일을 했으며 그녀 역시 그러한 어린 나이에 창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만 8세부터 그녀의 어머니와 백인의 집에서 하녀 생활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40대 백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경찰은 백인을 처벌하지 않고 10살이었던 그녀를 감호소에 넣게 됩니다. 감호소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풀려나온 그녀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흑인 남자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번에는 경찰이 매춘으로 죄를 바꿔 그녀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4살이 되던 해 그녀는 감옥에서 나와 그녀의 어머니와 뉴욕 할렘가로 이사오는데 이때 마침 미국 대공황이 터집니다. 결국 할렘가에서도 돈이 없어 쫓겨나게 된 그녀들은 뉴욕과 곳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나이트클럽에 댄서를 뽑는다는 오디션 공지를 보고 그녀는 보러 가게 되고 그녀가 긴장을 해 춤을 추지 못하자 클럽의 피아니스트가 그녀를 향해 노래를 불러보라 했고 빌리 홀리데이는 그 작은 홀에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그 광경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만약 누가 핀이라도 하나 떨어뜨렸다면 그것은 마치 폭탄이 터지는 소리 같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 처참한 인생의 역경 속에서 뉴욕의 클럽들에서 노래를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19살의 나이에 뉴욕 뮤지션들의 대부 두 명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베니 굿맨, 음악 평론가였던 존 해먼드 두 명을 만난 그녀는 곧 재즈 가수로서의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음악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곡은 이상한 열매 Strange Fruit. 이 곡은 릴리언 스미스에 의해 소설로 발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며 빌리 역시 이 곡으로 1944년 에스콰이어 재즈 보컬상을 수상합니다. 이 당시 인종차별이 절정으로 치닫는 때였는데 무대 아래서 연호하던 백인 재즈 팬들도 무대가 끝나면 극심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답니다. 함께 연주하던 백인 빅밴드들이 순회 공연을 끝내고 따뜻한 호텔방에서 피로를 풀 동안 메인 보컬인 벨리 홀리데이는 추운 밤거리로 나가 잠자리를 찾아 헤매기가 일쑤였습니다. 흑인을 재울 수 없다는 호텔의 방침 때문입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빌리 홀리데이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녹여보려고 성급히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의 결혼 모두 실패로 끝이 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잊어보려고 남편을 따라 시작한 마약은 빌리 홀리데이의 건강과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카네기 홀에서의 연주, 재즈 비평가상 수상, 최고의 음반 판매 등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서 빌리 홀리데이는 극심한 인종차별과 외로움에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44세의 이른 나이에 마약 중독 말기, 치료 방법 없음이란 병명을 갖고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소리로 일컬어지는 빌리 홀리데이, 그녀는 영혼을 울리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였습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가 너무나 지독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노래 Dream a Little Dream of Me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